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На прошлом уроке мы проходили с вами разговор о себе. Как вас зовут? Есть у вас собака или нет? Вы умеете готовить или нет? Какой у вас характер? Есть у вас друзья или нет? Сегодня мы перейдем к диалогам. 지난 수업에 우리가 녹색 자기소개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간단한 질문 대답 할 거예요. 이거는 회화 아니고 한 문장은 읽고 이 문장 잘 이해하고 어떻게 그 표현에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화 복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업 들을 때 한꺼번에 늦지 마세요. 아시겠죠? 멈추고 복습하고 충분히 발음돼야 되고 충분히 어휘를 외워야 되고. 응? 알았죠? 그리고 다음 수업에 바로 넘어가지도 말고 천천히 해야 수업 효과가 보일 겁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럼 무슨 내용인지 몰라. 복습도 안돼 있어. 그럼 시간 낭비죠. 여러분,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공부 방법도 조절 잘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2주 뒤에 만나면 여러분 나한테 충분한 문장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케이. 아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여기는 장을 찍고 타이핑 할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노트 옆에 놓으시고요. 노트 준비하셨어요? 메모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사전, 만약에 사전 있으면 사전도 보시고요. 제가 번역하면 적으시고 번역 안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 단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알았죠?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수업을 하면 그때 하나하나씩 다 물어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얼굴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는지 안 이해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그냥 수업을 따라 하시면 나중에 여기 여백에서 표시하시고 이거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나중에 물어보세요. 알았죠?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Русский язык красивый, но очень трудный. 해석해 주세요. 예, 러시아어는 아름답지만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강의 제목은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 이 표현을 배울 겁니다. 만약에 동의하면은 어떤 표현 해야 되고, 만약에 반대면 어떤 표현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기도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의 표현을 배웁니다. 아니면 반대 표현 어떻게 하는지 배울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이 표현들 적어보고,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해서 여기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대답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돼요. 자, 러시아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러시아 말로, 야, 또제 딱 두마요.
지금은 동의 표현 먼저 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지? 네. 네, 동의 표현 먼저 써볼게요. 자,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따라하세요.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나도 그렇게 이렇게 러시아 말로 한 단어야. 딱, 딱, думаю. 또는 Я согласен с вами. 여자들은 여성으로 말해야 되죠. Согласна с вами. 이거는 나는 동의합니다. 누구랑 당신이랑 나는 동의합니다. 러시아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Я согласен с вами. 여자들은 Я согласна с вами. Я согласна с вами. 또는 다른 표현 해볼까요? 네, 당신이 말씀이 맞습니다. 네, 당신이 옳아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Да, вы правы. 옳다. 맞습니다. 만약에 친구한테 말하면 반말 해야 되잖아? 우리 반말도 적어볼게요. 나는 너랑 동의해. С тобой. Я согласен с тобой. 여기는 반말로 하면 ты прав. 여자랑 동의하면 이렇게 여자 ты права. 세 가지 동의어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의만 하고 자기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세개 중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 썼어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붙여야죠. 반복해도 돼요.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Русский язык красивый, но очень трудный. 근데 앵무새 같잖아요. 따라하기만 했는데 자기 생각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Да,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Русский язык красивый, но 문법이 어려워요. 살짝 바꾸면 좋겠어요. 그쵸? 앞에는 그대로고요. Но грамматика. 드루드나야. 문법이 어렵습니다. 아니면 어떤 거할수 있어요? 예쁘지만 단어 너무 길어요. 어떻게 할까요? No слова длинные. Слова длинные. 단어 길어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 생각을 적어 볼게요. 반대. 자, 어떻게 할까요? 요 단어들 이용해서 부정으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 안 합니다. 하면 요 단어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할 때 러시아에서 다 쉬워. 네만 붙이면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딱, 네 두마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딱, 네 두마유. 야, 딱, 네 두마유.
네, 다음 문장 볼까요? 요거를 부정으로 바꿔 주세요. 부정하고 싶은 단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니에 붙이면 되죠? 어떻게 될까요? 말해 보세요. 야, 니 согласен с вами. 그죠? 니에만 붙이면 돼요. 또는 я не согласна с вами. 따라해 주세요. 네, 좋아요. 마지막 문장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이 들립니다. 옳지 않다 단어 앞에서 네 붙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вы не правы. 당신이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Я так не думаю. Я не согласен с вами. 여자들은 Я не согласна с вами. Нет, вы не правы. Ашигетчо? 네. 이거 먼저 반대의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을 붙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러시아어 아름답지도 않고 쉬워. 만약에 반대잖아요. 완전 반대예요. 반드시 모든 거 완전하게 반대요. 안 해도 됩니다. 러시아어 어떤 언어입니까? 만약에 아름답다고 말해서 쉽습니다 해도 되지. 그쵸? 쉽다. 단어를 우리가 알아요. 지난 수업에 나왔던 단어야. 쉬운 성격 우리가 있었어요. 표현이. 그러면 русский. Нет, вы не правы. 말해놓고 русский язык красивый. Но легкий. 아름답지만 쉬워요. 그러면 아니면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예쁘지 않아요. Русский язык не красивый. И не трудный. 예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또뭐할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말하기 시험은 주제 나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소개 해주세요. 카드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야. 그러면 주제 중에서 한 카드 뽑아야 되고, 그리고 짧은 문제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라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 표현을 뽑았어요. 한줄 뽑았어요. 그럼 읽고 제대로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자기 자신이 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시험에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요 표현들 여러분 계속 밑에서도 써도 되고요. 다른 데에서도 쓰면 됩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의 표현.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Я согласен с вами. Я согласна с тобой. Да, вы правы. Тунен, бандепион ильговолькио, таразео. Я так не думаю. Я не согласен с вами. Нет, вы не правы.동의표현 외워주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다른 메모를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메모를 할게요. 자, 요거를 할게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왜라? Весь день я был дома, но я очень устал. 어제 저녁 때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나는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주 피곤합니다. 우스타, 쓰라운 단어로 메모해 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뭐 했어? 아니면 왜 피곤해? 적어볼까요? 파치무드 우스타. 여기는 반말 해도 될 거예요. 그쵸? 또는 존경말 하면 왜 우스타리 목소로 하는 거잖아요. 왜 피곤하세요? Что вы делали? 뭐 하셨어요? 또는 Что ты делал? 그쵸? 놀라야 돼. 왜 피곤하지? 집에 있었는데. 자, 해볼까요? Почему ты устал? 또는 Почему вы устали? Что ты делал? Что вы делали? 물론 여성들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과거 때아 붙이는 거 아시죠? 여기는 아 붙이는 거예요. 나는 집에 있으면 피곤하지 않고 쉽니다. 말할 수도 있어요. Я, когда дома, 난 집에 있을 때, всегда отдыхаю. 나는 집에 있을 때 항상 쉽니다. 따라해 보세요. Я, когда дома, всегда отдыхаю.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앞에 자기 반응을 할때 이상하다도 붙여도 되고요. 다뭐 스트라나 이상하다 스트라나 스트라나 이사하는 성함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모하셨죠? 네. 피곤하다스러운 단어면 색칠해 주세요. 표시해야 돼요. 표시하시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단어로 볼까요?
У меня есть идея. 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난 생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야? 까까야. 까까야, 이제야. 어떤 거야? 생각이 어때? 말해봐. Скажи. 존경 말하면 скажите. 따라해보세요. 까까야. 까까야, 이제야. Скажите. 그리고 여기 부탁합니다도 пожалуйста 붙이면 되지. 그쵸? 명령형 뒤에는 항상 우리가 부탁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Please 붙여야 되잖아.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아주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한국 사람들이 궁금하다 동사로 표현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부사로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Хватит отдыхать. Пора работать. Хватит. 그만. Отдыхать. 쉬는 거 그만해. 그만해. 그냥 그만해. Хватит.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para работать. 왜 그만해? 일하는 시간이 왔어요. 일할 때야. para 이거 시간 무슨 때? 뭐뭐 하는 때. 보세요. хватит 동사 뒤에는 원형이 왔어요. 요 동사 뒤에 단어 뒤에도 원형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문법이 쉬운 문법이에요. 이게는 안 바꿔도 돼요. 네. 그럼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야. 그만 쉬어. 일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싫어. 조금 더 쉴래. 할수 있죠? 첫 번째 해볼까요? 싫어. 러시아 말로 뭐야? 니 하추. 원하지 않아요. 러시아 말로 이거 싫어해요. 니 하추. 조금 더 쉬고 싶어. 야, 이쇼, 하추, 아뜨하츠. 조금 또, 이쇼, 뜻이에요. 아니면, 미노트코, 기다려봐. 미노트코. 잠시만요. 그쵸?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표현은 그래, 알았어, 갈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알았어. 러시아 말로 뭘까요? 그냥 하라쇼.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자꾸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 단어 대신에 알겠습니다, 네, 대신에 하라쇼, 하라쇼, 하라쇼 쓰는 거거든요. 다다다 하지 않아요. 다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게 책상이에요? 네, 이게 책상이야. 에타 스톱? 다, 에타 스톱. 그럴 때만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건 네, 쓰지 않고 하라쇼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그래, 지금 갈게. 하라쇼. 시차스. 갈게. 시차스. 여기는 동사 가다 쓰지 않고 그냥 시차스.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시차스. 우리가 회화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략형 문장들이 많을 거예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그런 회화들 많이 있을 겁니다. 메모해 주세요. 여기도 보세요. 니 하추. 야, 니, 하추. 말할 수 있지만, 회화 때 주어 많이 빠집니다. 동사들이 많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갈게, 동사. 가다 동사 안 쓰고,
Сейчас. 그래, 갈게. Хорошо. Сейчас. 아니면 할게. 여기 동사 대신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질문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물어보면 질문 대답해 주세요. 요거나 요거나. Хватит работать. Пора. 미안해요. Хватит отдыхать. Пора работат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Ты хорошо говоришь по-русски. 미안해요. Ты говоришь по-русски хуже, чем я. 너는 나보다 러시아어 못해. 후제 여러분. 후제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단어? 플로하. 나쁘다. 비교급입니다. 루체 비교급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라쇼. 훨씬 더 못해. 아니면 훨씬 더 잘해. 비교급 할때 단어 두 개가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급 뒤에는 뭐뭐보다, 누구보다 써야 되잖아. 이거 보다예요. 그러면 너는 러시아어 말할 때 나보다 못해. 나보다 못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누군가 욕하는 거잖아? 너는 못해.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 못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난 잘해. 두 가지 할수 있잖아. 그쵸? 여러분 성격에 맞는 답을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너, 에, 드, 브라브.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동의를 할수 있죠. 그래, 너의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Я плохо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나는 러시아어 못해. 아니면, 아니야. 너의 말이 들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나보다 못하는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Ты не прав. 또는 Я так не думаю.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Это ты плохо говоришь по-русски. 못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이거 바로 뜻이에요. 이것은 의미도 있지만 여기 바로예요. 아니면 이 문장으로 대답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Ты не прав. Я так не думаю. Это ты говоришь по-русски хуже, чем я. 못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여러분, 새로운 표현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쵸? 에타. 바로 너야. 한국에서 뒤에 넣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문장 맨 앞에 넣고 강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말할 테니까 대답을 1번 아니면 2번 대답해 주세요. Ты говоришь по-русски хуже, чем я. 미안해요. Да, ты прав.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그쵸? 자기는 자기를 보호해야지. 그러면 2번 많이 대답하게 될 거야. 2번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읽기만 하지만 숙제로 말하기 연습해 주세요. 알았죠? 요 메모를 닫으시고, 책 보면서 그냥 혼자서 말하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자, 오케이. 조금 더 해보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수업은 요 표현들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까지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개 남았습니다. 새로운 메모 해볼게요. 요거 읽어볼까요? 야, думаю, что грамматика это не важно. 내 생각엔 문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표현 해야 돼? 동의 표현이나 반대 표현 쓰시면 돼요. 다 배우셨죠? 자, 자기 메모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동의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반대 표현 할줄 알아야 돼요. 동의해 볼까요? 저도 딱 동아요. 문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라마티카 에테 니 важно. 해보세요. 야, 딱니 동아요. 야, 니 согласен.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문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라마티카 에타 오친 важно. 문법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알았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Сегодня у меня ужасное настроение. 새로운 단어예요. 여러분, 표시해 주세요. Ужасное. 끔찍하다. 끔찍하는 아주 안 좋은. Плохое 하면 그냥 나쁘다고. Плохое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태예요. 안 좋은. 그리고 이거는 기분 상태예요. 몸 상태 아니요, 건강 아니고요. 기분, 아주 기분이 나빠. 최악이야.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Сегодня у меня ужасное настроение.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할수 있잖아. 그쵸? 무슨 일이야? 러시아말로 Что случилось? Что случилось? 또는 Что с тобой? 말해봐. Скажи. 말해봐. Скажи. Манике 존경말로 하면 똑같이 물어보는데 당신 단어랑 집어넣어야 되고 명령형은 존경말 표현으로 해야 되잖아. 요 단어는 그대로예요. Что случилос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것만 존경말 바꾸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Что с вами?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말해주세요. 그쵸? 자, 대답해주세요. Сегодня у меня ужасное настроение. 네. 마지막 문장 두개 남았습니다. 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Ты знаешь?
Вчера вечером я был в Большом театре. Ты знаешь, вчера вечером я был в Большом театре. 오늘 아니, 나는 어제 Большой 극장 갔다 왔어. 너는 아니, 여기는 그냥 빼도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쵸? 이렇게 알려주고 싶을 때, 뜻 나이시? 왜 나이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včera večerom, 어제 저녁 때 나는 발쇼이 극장 갔다 오는 사실 알려주는 거야. 근데 발쇼이 극장 어떤 극장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그쵸? 로마, 파리 극장 수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전 세계 최고의 극장이잖아. 그냥 크기만 큰데 아니라 여기는 최고의 발레리나들, 최고의 아티스트, 음악가들, 오케스트라 일하는 장소예요. 아무나 여긴 들어올 수 없어요. 표도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미리 예매해서 몇 개월 전에 예매해야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자리는 맨 앞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30만 원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극장 갔다 오는 거는 발쇼이 극장 갔다 오는 거는 아, 난 어제 김치찌개 먹었어. 이런 사실이 아니잖아. 그쵸? 난 어제 푸틴 대통령 만났어.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갔다 왔구나. 하는 게 아니야.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말로 먼저 문장 만들어 보세요. 정말? 정말? 그렇지요. 놀랄 때는 러시아 말로 정말 뭐예요? 프라우다? 그리고 질문하고 느낌표 동시에 쓰는 거 좋아요. 프라우다? 너는 큰 극장 갔다 왔어? 드브발숨 지아드레 그냥 감탄으로 하는 거예요. Ты был в Большом театре? 그러면 여기는 나도 가보고 싶어. 부럽다. 해볼까요? Я тоже хочу. Завидую. Правда? Ты был в Большом театре? Я тоже хочу. Завидую. 나도 가보고 싶어. 나도 뭐뭐 하고 싶어. 동사 빠져도 됩니다. I want to. 영어로 하는 거죠. Я тоже хочу. 부럽다. Завидую. 새로운 표시 반드시, 새로운 단어 반드시 표시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단어들 표시합니다. 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Это место занято. Это место занято. 무슨 뜻이에요? 이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누가 앉아 있어요, 벌써. 어떤 상황일까요? 자리들이 어디 있어요? 버스일 수도 있고요. 도서관, 강의실, 극장 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레스토랑, 왔는데 비어 있는 것 같아. 앉았어. 근데 누군가 와서, 아,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여기 사람이 있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Это место занято. 한국말로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실례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죠. 러시아 말로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 표현이에요.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그럼 일어나서 또 나는 거죠. 그쵸? 여러분, 실례합니다 하면 돼요.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또는 몰랐어요. Я не знал. 여자는 Я не знала. 몰랐어요. Я не знала. 여기 따질 필요 없어요. 그쵸, 여러분? 왜? 정말? 그쵸? 여기 따질 필요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 모스크바로 가는데 제 도시는 예카체린부르크예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가고 그 다음에 10시간이죠. 서울 모스크바 10시간인데 그럼 모스크바에 다른 비행기 갈아타서 반대로 동쪽으로 또 2시간 가야 돼요. 제가 도시 있는 예카체린부르크 도시에 예카체린부르크 여기 적어볼게요. 직항이 없어요. 큰 도시지만 유명한 도시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지나가는 도시인데 직항이 없어서 항상 모스크바에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근데 비행기는 항상 밤 비행기나 이런 비행기니까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맨 끝에 화장실 옆에예요. 거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앉기 싫어. 왜냐면 화장실 옆에 있고 그리고 팝이도 꽤 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벌써 많이 나라니까 거기 자리 좋아. 왜냐면 뒤로 등받침도 내릴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누울 수 있어. 뒤에는 아무도 안 두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 때 항상 타요. 사람들이 다 앉은 다음에 마지막이 들어오면 빈자리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럼 보통 맨 그때 자리가 비어있어. 근데 밤에 가야 되니까 옆에 자리가 비어있으면 누울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들어와서 마지막 제 자리 아닌 가운데 자리 아닌 맨 뒤에 앉았어. 근데 어떤 아가씨가 동양 아가씨가 또 오는 거야 나한테. 그럼 무슨 말 하냐면 Yes, this, yes, this. 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주 빨딱빨딱하고 러시아 말 발음 깨끗이도 못하고 Yes, this, yes, this 하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는 척했지. Yes, this 러시아 말로 하면 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 체크 나중에 할 거잖아요. 지금 못하지만. 그러면 나는 불렀어. 예를 들어 홍길동 왔어요. 그럼 사람 손 들고 Yes, this. 출석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 자리에 앉으면 어떤 표현 해야 되는지 바로 요거죠, 여러분. Извините, это место занято. 해보세요. Извините, это место занято.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간단한 상황, 간단한 질문 아니고 반응을 배웠어요. 동의할 수 있는 반응을 배웠습니다. 그쵸? 여기는 메모하시고요. 또 다른 표현도 많이 배웠고요. 메모하시고요. 반드시 해주세요. 복습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을 드리고 녹화 끝나지만 여러분 바로 떠나지 마시고 질문 읽고 어떻게 대답할까 정리를 해주세요. 알았죠? 시간, 우리가 수업 시간이 되면 제가 1대1 다 물어볼 수 있는데 복습시킬 수 있는데 온라인 좀 이런 문제 있어서 지금 제가 멈추지만 여러분들 잠깐 5분 정도 질문 대답 한번또 읽어주세요. 알았어? 네. 저는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